자, 선생님, 이 숭실대학교 인근에 있는 살피제라고 알려진 곳에 와 있습니다. 살피제, 이 말 뜻부터 궁금한데요. 살피제는 살피다의 어간인 살피와 언덕이나 고개를 뜻하는 제가 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피다라는 뜻이 있죠. 정조 임금이 남태령을 건너갈 때 남태령에는 여우나 험한 짐승이 많아서 남태령이라 했다는 것과 연관지어 보면 이곳에도 험한 짐승이 많아서 이것을 넘을 때는 잘 살펴서 건너야 한다는 의미로 살피제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어원적으로 살펴보면은 책갈피와 연관지어 보면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책과 책을 읽다가 중간에 표시로 집어넣는 것을 책갈피라고 그러는데 그 책갈피의 의미를 지닌 살피는 이쪽과 이쪽의 경계를 짓는 것 또는 물건과 물건의 사이를 구분 짓는 것을 넣는 것을 살피라 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앞사람과 뒷사람에 구분지켜서 넣는 물건 그것이 살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쪽과 이쪽의 구분을 짓는 의미의 살피제라고 하는 의미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조 임금의 그 남태랑과 견주어서 조심해서 살펴 건너야 한다는 의미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명칭입니다. 네, 이 살피제의 역사적 배경과 또 의미를 더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살피제의 역사적인 의미는 이 지형적 의미와 연관해서 봐야 합니다. 백두대간이 남쪽으로 힘차게 뻗어 내리다가 속리산에서 갑자기 한 가지를 내려 북향을 합니다. 북향을 해서 이쪽 관악산까지 올라오는데 관악산에서 한 맥이 우면산으로 대모산으로 뻗어나가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살피제를 지나서 서달산으로 지나갑니다. 그 서달산 밑에가 국립현충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나라를 생각하는 우국정신이 스며있는 산줄기의 한 역할입니다. 그 서달산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사육신 묘소도 있고 효사정도 있고 그렇게 하나의 하나의 줄기마다 역사를 이루는 한 줄기이기 때문에 이곳의 역사적인 의미는 지형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지맥과 더불어서 생각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말기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를 믿고 선교사들이 나라를 교육을 시켜서 개화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그랬는지 마침 이곳에 숭실대학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역사적인 의미는 나라를 생각하는 우국충종과 더불어서 생각하면 지리적 의미와 같이 살아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날의 살피제는 어떤 곳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 시민들을 가리켜서 서울 인디언이라고 합니다. 서울 시민 대부분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디언이라 그러는데 인디언들은 삶의 환경을 자꾸 바꿔야 되죠. 보다 더 좋은 환경을 꾸미다 보니까 옛집이 없어지고 옛 도로가 사라지죠. 그러나 이곳은 이쪽으로 조금만 올라가 버리면 밤골이라든가 저쪽으로 국사병 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정이 숨어있고 인간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이 큰 도로변에는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이 안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살피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옛 삶을 그대로 살필 수 있는 곳이라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살피제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록물이나 시설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이 살피제가 명명으로 살아있는 것은 지금 저기 보면 숭실대 입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괄호로 살피제라고 들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곳을 지하철 7호선을 개설을 할 때에 살피제역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살피제라는 의미가 조금 어색하다. 그래서 마침 이 숭실대 대학 측에서 정문을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숭실대 입구역으로 명칭을 붙이면서 살피제라는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명칭은 그렇게 남았는데 지금 이 가로수들이 전부
입합나무입니다. 입합나무는 이밥, 쌀밥을 이밥이라 하거든요. 고려 말기에 일부 권력층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서 일반 평민들의 생활을 쥐어짤 때 정도전과 이성계가 새로 조선을 개국하고 백성들에게 쌀밥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습니다. 토지 개혁을 했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쌀밥을 이씨조선에서 주는 밥이다, 이성계가 주는 밥이다 해서 이밥이라고 했습니다. 저 숭실대 입구역 앞에서는 입합나무꽃 축제를 합니다. 이 동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살아났는데 자연스럽게 이 살피제의 의미가 살아나고 살피제와 더불어서 이 가로수 입합의 의미도 살아나고 나라를 생각했던 정치인들의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살필 수 있는 계기로 이곳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